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이태원에 새로 생긴 몬드리안 호텔에 왔습니다. 몬드리안 호텔은 구 캐피탈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재탄생한 곳이에요. 지금 호텔에서 그네가 웬 말이냐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로비 중앙에 이렇게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잠깐 앉아서 쉬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제 궁디를 부르는 왕좌가 있어요. 안 앉아볼 수가 없는 비주얼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호텔 내부 인테리어가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은 치키치키 타카타카 초코초코초. 뭔지 몰라요? 치키치키 타카타카 초코초코초. 이상한가? 이상해요? 야, 나 이거 좀 생각한 건데. 아, 타카 찍으러 갑시다.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키야키 전문점 타카에 왔습니다. 타카는 몬드리안 호텔 1층에 위치해 있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타카 방문 시 주차는 4시간 지원됩니다. 매장이 생각보다 넓었는데요. 카운터 8석, 그리고 테이블도 여러 개 있고 안쪽에는 룸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 담는 모습도 찍고 싶어서 카운터석으로 앉았습니다. 메뉴는 스키야키 런치 세트 65,000원, 스키야키 디너 코스 150,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메뉴는 같습니다. 보니까 타카 사장님이 가포아키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저 옛날에 청담에 있는 가포아키 가본 적 있었거든요. 맛은 있었는데 가격이 좀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온 타카는 호텔 안에 있고 스키야키 외에 회나 튀김, 디저트까지 나오는 구성인 거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스키야키 타카의 런치 메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바지락이 들어간 계란찜이에요. 계란과 두유를 섞었다고 하는데요. 두유 맛이 크게 티는 안 나요. 두유는 계란 안의 고소한 맛을 더 담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온도는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바지락이 굉장히 튼실해요. 알이 통통하고 크기도 큽니다. 쫄깃한 살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바지락 육수에 전분을 섞어서 농도를 진하게 낸 소스를 위에 올렸어요.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시원하게 식전에 먹기 너무 좋았어요. 이제 회를 비롯해서 반찬과 소요리가 나옵니다. 살짝 불질한 가리비와 그린빈, 산 마를 곁들인 샐러드예요. 가리비도 큼직하니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먼저 가리비만 맛봤는데 불향이 좋게 나고 관자의 결 따라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 참 좋습니다. 이미 폰즈 소스로 간이 돼 있어서 간장 안 찍어도 괜찮아요. 저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찍은 거예요. 온도가 시원하게 나와서 재료의 신선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리비랑 산마랑 같이 먹으라고 두 개씩 나오는데요. 산마는 아삭아삭한 식감이긴 한데 씹으면 저항 없이 푸스스 녹아버립니다. 마의 끈적한 식감은 처음엔 강하지 않지만 씹으면서 더 느껴지고 마지막에 삼킬 때가 꿀렁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거 가리비 날갯살이라고 하나요? 가리비 다 먹어서 좀 아쉬웠는데 뒤에 요 날갯살이 있더라고요. 쫄깃하니 맛있네요. 아참, 제가 다른 후기도 좀 봐봤는데 이 메뉴가 가리비가 아닌 한치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제철 식재료나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지와 새우로 만든 차가운 요리입니다. 새우의 통통한 자태가 뭐 제가 맛있다고 굳이 말 안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나 뭐 탱글탱글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가지는 이 껍질을 보고 익히면서 쪼그라든 주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칼집을 촘촘하게 낸 거였더라고요. 가지는 처음에 먹었을 땐 별 맛이 안 나고 그냥 그랬는데 뒷맛은 가지의 향과 가다로운 어포의 향이 나면서 괜찮았습니다. 모둠 회 3종이에요. 줄무늬 전갱이, 참치 등살, 농어입니다. 회가 두 점씩 나오는데 하나는 고추냉이 올려서 간장에 찍어서 먹고 나머지 하나는 잠시 뒤에 나올 솥밥에 올려서 초밥처럼 먹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름 농어를 얼음물에 씻어서 바질 소스를 올린 거예요. 원래는 바질 소스가 아니라 초된장과 함께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타카의 스타일대로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보면 횟감이 전체적으로 크고 두툼해서 좋아요. 바질 향은 살짝 올라오고 농어는 숙성을 좀 했는지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줄무늬 전갱이는 기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이 참치는 간장에 절인 뒤에 겉을 살짝 데쳤는데
생각보다 기름기도 느껴져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튀김과 함께 갓 지은 솥밥이 등장합니다. 와, 우선 눈으로만 봐도 밥알 상태가 엄청 좋고 고슬고슬 잘 지어졌네요. 농어회를 간장에 찍고 밥에 올려서 초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밥알이 회 사이로 막 돌아댕기는데 씹으면 아주 쫀득쫀득하네요. 밥에 초나 염도로 간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자체로도 담백하고 밥에서 나는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튀김은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문어, 은어튀김, 단호박 이렇게 나오는데요. 튀김옷을 엄청 얇게 입혀서 튀겨냈어요. 그래서 느끼함도 거의 없습니다. 단, 문어나 은어 같은 튀김은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늦게 먹으면 튀김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먼저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밥에 튀김도 올려 먹으면 텐동 느낌도 낼 수 있어요. 문어 튀김에 소스 올려서 이렇게. 문어는 좀 쫄깃한 식감을 예상하고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의외였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하고 맛있네요. 또 은어 튀김도 나왔는데 이건 제가 늦게 먹어가지고 좀 눅눅할 때 먹었거든요. 눅눅해도 맛있는 걸 보면 나오자마자 바로 먹었으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신선한 은어에서는 수박향이 난다고도 하죠. 이건 튀김이라서 수박향까지 느끼기는 힘들고 맛이 담백하고 살은 엄청 촉촉해서 추가 메뉴 있었으면 시켰을 것 같아요. 요새 옥수수가 철이라서 옥수수를 활용한 요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옥수수 튀김이 나왔습니다. 단맛으로 입가심 해주고 나면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스키야키가 등장합니다. 때깔 오졌다. 스키야키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크기가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막상 먹으면 양은 안 부족한데 그냥 딱 첫 느낌은 크기가 좀 작아 보였어요. 고기는 2플러스 한우 채끝입니다. 스키야키를 자작하게 조릴 동안 같이 나온 계란을 미리 풀어주세요. 이따가 채소랑 고기를 계란에 푹 담가서 먹을 거거든요. 계란과 밥은 무료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고기는 얇아서 금방 익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기를 빨리 익혀서 계란 담가서 같이 먹어봤는데 미쳤다. 겁나 맛있어요. 사실 이 조합이 맛이 없기도 힘들죠. 고기는 크기가 꽤 큰데도 좀만 씹으면 녹아버려요. 고기에 단짠 양념이 배있는데 여기에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까지 합세하니까 이걸 누가 맛없다고 하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너무 고기만 먹고 있었는데 셰프님이 채소도 좀 같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소가 양념을 더 진하게 품고 있어서 확실히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리고 밥이랑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아까 밥도 굉장히 맛있다고 했잖아요. 고기랑 먹어보세요. 고기의 육즙의 고소함이랑 이 쫀득한 밥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스키야키의 국물 맛은 양념갈비 같은 그 단짠 양념과 비슷한데 여기에 제피가 들어간대요. 계피 말고 제피요. 찾아보니까 보통 추어탕 만들 때도 넣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가푸아키에서도 이 스키야키를 먹었는데 그때 이 산초향이 뭐지? 이 약재 같은 맛이 나는데 이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았어요. 바로 제피가루였네요. 여튼 여기서 살짝 한약재가 들어간 그 맛이 납니다. 혹시나 많이 익으면 고기가 질겨질까봐 이렇게 미리 빼놨는데 더 익어도 질기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야키에 들어가는 사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곤약이나 우동을 기호에 맞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저는 곤약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우동으로 했어요. 제가 밥 한번 리필하고 먹었는데 다 먹을 때쯤 되면 배가 어느 정도 찹니다. 식사가 끝나면 디저트로 제주 말차 팥빙수가 나와요. 위에 올라간 건 그냥 크림이 아니라 무설탕 얼그레이 크림이에요. 디저트까지 짱짱하게 신경 쓴 느낌이에요. 말차 빙수는 그 오설록같이 진한 말차 맛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차 향이 좀 도는 정도이지 깔끔하고 텁텁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좀 밍밍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 스키야키가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굉장히 진해져서 마지막은 좀 산뜻한 게 필요했거든요. 여튼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키야키 전문점 타카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사장님이 이미 가푸아키 체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노하우를 다 담아서 그런지 음식이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전부 괜찮았어요. 메인인 스키야키도 국물도 진하고 고기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저는 음식보다는 매장이 사람이 차기 시작하니까 꽤 소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은 바 테이블이 돌로 돼 있다고 해야 하나? 식탁이 매끄럽지 않고 돌 표면처럼 오돌토돌한데 핸드폰이나 시계, 여성분들은 매니큐어 이런 것들이 쓸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먹어서 배부를 제가 아닌데 요새 뷔페를 많이 안 다녀서 좀 나약해졌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닥쳐?